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생각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나와서 당황스러울 거예요. 저는 여기서 지금 보니까 제가 제일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학번으로 따지면 7, 6 학번입니다. 꽤 되죠? 제 딸 같아요. 아들 같고. 저는 오늘 빔이라는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빔이 저는 미국을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요. 고등학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에서 6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해서 잘은 못해도 죽고 살자 영어는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살고 한 얘기가 한번 있고 들은 얘기인데 되게 중요한 얘기라서 잠깐 영어 한마디만 하고 들어갈게요. Beam is a process. Beam is a business process, not a technology.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빔을 어떤 테크놀로지로 바라본다면 제 얘기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 얘기하려고 저하고 지금 온 거 아니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스마트폰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크롬북 들어가 주시고요. 크롬 들어가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모든 것을 다 디지털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왜 아까 디지털 되게 싫어하신다고 하는데 디지털로 칼라는 게 디지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듣는 거예요. 네, 정말로 디지털 잘못하면 탈이 막 나요. 근데 제가 제일 짜증나는 게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디지털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연 뭐 하는데 써요? 이 비싼 물. 강의를 많이 합니다. 무지하게 많이 하는데 학교마다 컴퓨터들이 다 엉망이에요. 심지어는 32미터 컴퓨터를 놓고 빔을 강의를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몰라요. 기둥을 한 1000개 정도만 돌리면 다 아우러브 메모리 떡버립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메모리 반듯한 100평대 주택 하나 해놓고 강의하라는 건지 악자쟁이 몰려오죠. 예, 무슨 뜻인지 파고를 알 거예요. 그러면 오늘 뭘 하자 그러는데 그 아니 뭐 구글 네 구글 내 아이디 아이 내 아이디 내 아이디 예. 제 아이디로 들어가서 저는 PPT를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하는 게 왜냐면 너무 갇혀 있어가지고 컴퓨터 안에서 노니까 웹만 접속이 돼 있으면 언제든지 가고 이거 공공이 잘 어떻게 돼요? 확장되잠깐만 요거 좀 치고 얘기할게요. 내 컴퓨터가 아니니까 되게 헷갈리네. 이거 올라왔던 게 최근에는 이제 전국 이런 방향으로 해봤는데 구글이 정말 무섭습니다. 어느 정도로 무섭냐면은 지구를 다 모델링을 해놨어요. 그래 구글 어스가 있잖아요. 근데 구글 어스를 쓰시나요? 그게 있다. 꿈꾸시에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왜 3D 웨어하우스라는 걸 만들었고 스케치업을 공짜로 발표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저희 같은 사무실에서는 캐드를 가야 안 씁니다. 못 쓰게 합니다. 제가. 아까 도면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저 수작업센터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누구만큼 그림 그립니다. 제가 그림 좀 그리고 좀 그리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제 저를 왜 이게 저기 하나 봤더니 저기를 설정 눌러가지고 설정 오른쪽 제곱 하나도 안 맞춰져 있어. 설정 내부 설정에 홈버튼 홈마크로 항상 표시 밑에 오케이 됐어요.
컴퓨터가 안 나서 너무 죄송해요. 그걸로 돼 있나 또? 네. AST. 아, 이해하는데요. 구글에서 이 핸드폰 한번 검색해보세요. 재미난 일이 막 벌어져요. 반짝 빡 뜨면요. 이미 해킹 한번 해보려고 돌아와봤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핸드폰 다 갖고 다니고요. 주민등록번호 다 있기 때문에 전부 오브젝트화 되어 있습니다. 아이디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미 다 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교통 위반한 것까지 다 떴었어요. 몇 년 전에. 구글에서 나라에서 막아달라 했으니까 막아주고 있는데 구글 애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왜 안 들어가지고? 구글 얘기하고 이거 딴소리만 계속하고 있는 거지? 그게 안 되지? 이게 컴퓨터가 이상한 거 같은데. 예, 이제 들어왔네. 들어왔으면 목 맞고 쭉 들 거예요. 오케이. 여기 좀 기다려요. 조금 기다려요. 뭐 이렇게 급해. 컴퓨터만 만나면 다 급해져요. 하나도 급할 일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 옆에 손으로 그리라고 나는 손으로 그리는데 여러분들이 캡으로 그리라고 제 손으로 그리는 게 빠릅니다. 그리고 왜 틀린 거 그리면서 맞다 우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지금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 손 두께는 뭐 잡죠. 저희 사람들 손 두께 없습니다. 왜? 손두께가 왜 나왔냐면은 옛날에 청사진 굴라고 그러면 손두께 때문에 이게 이쁘게 나올 수가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레이저 프린트도 출현하기 때문에 애지간한 건 다 우리가 식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설계가 있었어요. 구조 설계가 있고 마감 설계가 있었고 아주 옛날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체 라인을 굵게 그렸습니다. 구조 설계 때는 마감 설계 때는 마감 라인을 강하고 아주 진하게 그렸는데 굵진 않게 그런 놈은 아직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나이에. 그런데 지금 어떡합니까? 캐드로 그리면 무조건 외벽은 굵게, 그죠? 구체수는 굵게. 그럼 그림말이에요. 왜 구체수는 왜 굵어야 되는데? 이걸 물어보면 답하는 사람 없는데 무조건 굵대. 구체 설계를 했으니까 굵어요. 그러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설계 사무실에 입사하면 첫 번째 1년 동안 배우는 게 CT죠. CTV를 왜 배워요? 그걸 왜 배우고 있는데 건축 설계 사무실에서 건축을 배워야지. 건축에 제가 보호하기에는 그게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에요. 제가 억지 얘기를 하는데 10%밖에 안 되는 얘기예요. 90% 건축을 배워야지 왜 엉뚱한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싶어요. 자 우선 제부터 설명을 할게요. 지금 구글 드라이브 앱 제일 꼭대기 왼쪽 제일 꼭대기 왼쪽에 앱 들어가서 드라이브죠. 밑에 컴퓨터. 안 써봤구만. 빠졌어요. 이게 제 드라이브입니다. 저는 제 컴퓨터가 모든 게 다운로드 다 있고요. 그리고 진짜 데이터는 저희 사무실 서버에 있습니다.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서버에서 돌아가게 해야 됩니다. 올리세요. 다 올리세요. 쭉 올려가지고 제 밑에서 네 번째 거. 네 번째 거. 밑에서 네 번째 거. 이거요? 네, 네. 그거 보이시죠? 자, 이제 QR코드가 나왔습니다. 레퍼런스 코드. 이쯤 나오면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스캐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스캐닝 하는 방법을 몰라. 와, 짜증난다. 이러면 비밀고 나발이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 자, 우리가 혹시 네이버에 앱이 있다면 네이버 앱으로 바로 스캐닝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앱에 보시면 오른쪽에 막 이렇게 마이크 있죠, 마이크. 마이크 누르시면 보기 이렇게 QR코드 모양 딱 나옵니다. 갖다가 쓰게 스크린만 대놓으면 척하다 그냥 찍혀버려요. 내가 스위치를 누르지 않아도 스캐닝이 돼요. 되나 안 되나요, 가운데 분? 됩니다. 돼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오죠? 제 명함이 나오죠? 저에 대해서 모르는 거 다 나왔어요. 그리고 근데 그 밑에 좀 보세요. 좀 보시면 동영상이 하나 있죠? 오늘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가 막 서로 소통해서 재밌어요. 지금 뭔 얘기 한다고 하냐면은 내 네이버 가가지고 네이버 가서 네이버 가만히 있어봐라. 구글 이미
휴가를 네이버다. 휴가를 난 네이버다. 거기 들어가면 내 아이들이 이미 들어갈 때 네이버 로그인인가? 네이버 로그인 하는데 네. 시간 뽑아야 돼. 그래서 해야 돼. 물어 주면 되고요. 내 코드 관리 누르면 돼요. 예, 이게 지금 제가 쭉 올리세요. 쭉 올리세요. 쭉 올리시면은 저기 쭉 나오죠. 거기서 예, 거기서 그 코드 저장 뭐 다 있잖아요. 그죠? 코드 내보내 이것까지 다 있는데 그죠? 예, 다 됩니다. 예, 전부 다 되고 여기서 QR코드 수정까지 다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QR코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멍청한 QR코드 얘기를 하느냐. 이제 어떤 기둥이 하나 보더라도 QR코드로 이게 QR코드가 될 이유는 없어요. QR코드 같이 이런 어떠한 아이디를 붙이는 날이 있나요? 그러면 제가 제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나 스마트폰으로 전부 다 현장에서 전부 이걸로 디스커션을 해요. PDF 파일 같은 걸로 다. 예, 굉장히 세상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 제가 저기로 갑시다. 앱을 눌러주시고요. 앱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 가셔가지고 제 유튜브인데요. 이제 제 개인 유튜브는 내 채널을 내 채널을 자선다 한번 해보세요. 예, 잠깐만 볼게요.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모델링을 했던 겁니다. 이게 2009년도인가 10년도 지금 오래됐죠. 예, 제가 이런 책을 한번 썼었어요. 예, 전통 가운데서 비밀보다. 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이미 되게 발전된 건축을 했는데 저는 건축가에 입학을 하니까 양식농가를 들어가요. 한식은 하나도 안 가요, 기본. 근데 한식은 이미 전부 다 건식화되어 있고 이미 프리패브가 되어 있어갖고 갔다가 못도 안 받고 갔다가 이렇게 조합해서 넣잖아요. 맞잖아요. 공장화 다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서 칸사이까지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고 이제 어떤 특정 솔루션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만든 건데 저는 어떤 솔루션 하나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줄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넷이라는 솔루션을 쓰고 있는 것 뿐이고요. 뭐, 이 솔루션이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 솔루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예.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것들은 이런 솔루션을 사용하면 되는데 인벤토리를 통해 가지고 뭘 이렇게 했어요. 이때는 왜 이랬었느냐. 이게 넙스하고 폴리곤 모델러에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넘어가면서 에러들을 너무 발생하는데 볼길이 없어요. 볼길이 없다 보니까는 이렇게 라인웨이에서부터 이렇게 모델링을 넘길 때 프로테이지까지 넘겨주잖아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썼던 거고요. 좀 나이 먹은 늙은 아저씨가 꽤 오래전부터 20거리를 한번 해봤던 거예요. 기준이가 엊그저께 올라오는 거 보고 내가 말은 너무 좋았어요. 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부품 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파일들처럼 다 올려놨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이것이 다 직선제예요, 사실. 그것을 곡선화 시켜주는 것 뿐이거든요. 그죠?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넙스에 대한 얘기를 따로 하자는 것은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말은 아니고요. 이런 내용들로 해서 전부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여기서 끝나느냐. 이제 저는 건축을 올해로 35년째 밥벌이를 해먹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니까 저 나름대로에는 조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내버리면 앞에서 쭉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건축을 끝나는 게 좀 아쉽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예 건축의 실무에서 2D 도면도 생산해내고 그것을 갖다가 건설 사업에서 어떻게 요새 흔히 말하는 매니지먼팅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설공사도 어떻게 해야 될 거고 이렇게 지금 시간 단위로 해서 컨스트럭션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얘기들이 필요한다면 뒤에서도 얘기를 할게요. 비주얼라이제이션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아날리시스를 해야 되는데 2D 도면 갖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것이 실질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빔의 프로세스가 되는 겁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되는 건데 이걸 또 프로세스라는 것도 웃겨지는데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된다는 거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꽤 오래전에 만들었던 건데 이걸 보고 뭐 렌더링이 좋다 말다 이거 그런 뜻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저는 제가 지금 안양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과제를 낼 때 미안합니다. 앞에서는 포토샵에서 내셨다 그러는데 포토샵으로 내면 무조건 D학점이다 일단 그래요. 예, 내용부터 내고 그 다음에 포토샵을 하자 하는 게 이제 제 얘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앱으로 가셔가지고 앱 제일 쪽에 거기 가셔가지고 콕을 한번 넣어보세요. 콕을 가셔서 여러분들 콕을 잘 아시죠? 네, 콕을도 다 공짜입니다. 이제 마인드맵을 콕이 해주니까 오늘 사실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었던 뉴빌딩 아니에요? 그거 해주세요. 네, 이렇게 마인드맵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어 못해요. 못하는데 겁먹지 않고 막 돼요. 왜? 한국놈이 미국놈이 한국말 너무 잘하면 난 짜증나거든요. 근데 나 한국 사람인데 내가 영어를 너무 잘하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 친구가 생각보다 많아요. 한국인 영어 막해요. 막 콩글리시도 막 하고 그래서 막 싸우고 그러는데요.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나 그레소프 얘기도 한번 해줄게요. 그레소프를 2008년도에 만났습니다. 비엔나 문과대에서 만났는데 그때 젊은 친구가 나 이거 만들었어 히스토리 기능 갖고 이걸 만들었어 그러면서 엄청나게 나한테 설명을 했는데 그때 보고 난 그때 처음 봤어요. 그때 2008년도에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가 알고 있었던 건 GC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 GC 아세요? 제너럴티브 그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는데 그거를 이제 하겠다고 라인하고 연결시켜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 새로운 빌딩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한번 해보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가 1978년도예요. 제가 공부를 못해서 3주를 했어요. 제 친구는 7학번인데 저는 7-8학번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되게 못한 거죠. 자, 근데 그때 제가 배웠던 게 뭐냐면은 새로운 트렌드라는 걸 배웠어요. 뉴 트렌드라는 걸 배웠어요. 그때 이런 말을 배웠어요. 모든 건물은 경량화되어지고 그리고 건식이고 그리고 다 공장화되어질 거다. 78년도에 이미 그랬어요. 1978년도에 여러분들 혹시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꽤 있죠. 그죠? 근데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완성은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보여줬던 한옥은 이미 그렇죠. 그죠? 한옥은 이미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자다가도 가끔 이상적으로 취득해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뼛속에 흘러가는 한국인 피가 있어서 그런 거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 프로덕트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3D 프린터까지 물려서 흘러들어가는 외국 애들이 우리 거 지금 뺏겨먹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새로운 트렌드를 우리가 보고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건 빔이라는 것이 요새 흔히 말하는 네비시냐 아키캐드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프로세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설계하면은 프리미너리 디자인 스키매틱 디자인, 뭐 컨스트럭션 디자인, 그래서 SD, CD 단계, 뭐 DD 단계, 뭐 이렇게 디벨롭, 뭐 그런 단계들을 거쳐갖고 뭐 저쪽 막 그랬어요. 근데 생산성은 계속 떨어진다는 등 그런 문서에 대한 책들은 엄청나게 여러분들 곁에 있고 배우고 푸시하고 그러는데 솔직히 학생들은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솔직히 깨놓고 학생들이 뭐가 와닿겠어요.
내가 실무에 있지 않네. 그리고 또 실무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설계사무실의 건축사, 건축사인데요. 아까 여기 중국 알기중화건축사 사무소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말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저는 왜냐하면은 이건 굉장히 위험성 있는 얘기를 한마디만 할게요. 대한민국처럼 건축사라가 허가되는 단어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영국에 가면요 아무나 허가네요. 근데 단지 도면을 못 그리니까 건축과 졸업한 친구한테 맡기는 거죠. 미국 가도 똑같고요. 근데 우리나라만 건축사한테 USB를 하나 줘요. 세무서에다 꽂으면서 그걸 허가를 접수하게끔 만들어놨어. 근데 이미 작년에 토목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계산을 하는 어벽이 열렸습니다. 그 모르고 계셨으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뭐 이렇게 해놨잖아요. 지금 건축공학과가 없어지는 학교가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고려대학교 가셔갖고 건축공학과가 있으면 제 성 가르게요. 건축 무슨 무슨 과 아니에요?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 가서 건축공학과 없어요. 성균관대학교 건축토목공학과로 이름 바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파악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뭐 어디 가면 좋은 거, 뭐 물어보고 이렇게밖에는 답이 안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니즈를 확실히 찾으세요. 구조를 하겠다, 뭐 이런 거를. 하지만 그 중에서 니즈가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다중이용 건축물 불이 하도 많이 나니까 건축사들한테서 뺏어가지고 뭐 하겠다 뭐 이런 말까지 지금 나돌아서 건축사 협회가 뭐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겠다고 뭐 나한테 팩스 무지하게 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예시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건축에 속해 있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술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건 제 얘기입니다. 건축을 예술이냐 엔지니어링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건축이 건축이지 무슨 건축 예술이고 건축이 무슨 엔지니어링. 건축은 건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고 문학사도 알아야 되고 역사도 알아야 되고 구조 계산도 알아야 되고 돌아가는 꼴도 알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까지 와서 사용을 해야 되고 그 중에서 빔에서 프로세스에 보면은 IPD라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IPD 가셔가지고 가이드 있습니다. 가이드 보시면 아니 그럼 그렇게 누르는 거 아니에요? 누를지 모르는 거. 그건 파산품 말고 요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클릭하면 IPD가 AIA는 너무 잘 아시죠? 미국 건축가 협회가 이미 IPD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기회 날 때 제발 한 번씩 보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이들이 그 건축가들이 엄청나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위에다가 쭉 그걸 붙여놨어요. 제가 왜 이게 다 영어를 썼냐면은 졸지에 제가 영어 강의를 해요. 외국인 애들이 있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영어 강의를 하는데 콩글리시로 막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가요. 예, 네. Show must go on.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그냥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런 것도 참고하시라고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보시면 길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저 위에 내용들이 나오는데 컨셉츄얼라이제이션 페이지가 있고 크라이테리아 디자인이 있고 디테일드 디자인 단계가 있고 임플리멘테이션 디자인 페이지가 있고 쭉 있어요. 뭐 제가 읽어드리는데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사람한 얘기라고 넘어가 우리가 건축학을 하시는 분들이 꼭 놓치는 것 하나가 임플리멘테이션 디자인 페이지 요 단계까지 하고 나는 일이 끝났다고 자꾸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이전시 리뷰 페이지서부터 크로즈드 아웃 페이지는 또 건설에 사는 사람들은 요거만 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했던 일곱 개를 합쳐봐야 여덟 개를 통틀한 것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 그러면 위에 일곱 가지는 30억도 안 돼요. 18억인가 그렇다는 문제점이 나오더라고요. 밑에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쪽에 돈이 다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돈에 관심을 갖는다면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를 좀 해보자 하는 것이 사실은 BIM인데 이런 개념들이 헛돌다 보니까 BIM이 어떻게까지 지금 와 있냐면 디지털 모델링 개념으로 와 있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다시 얘기하지만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통이다. 헛것이다. 저는 BIM이란 말 어디 가서 절대 안 써요. 제가 안 써요. 제가 참고로 우리나라 BIM 학회가 있는데 BIM 학회 기술위원장입니다. 꽤 높은 직이더라고요. 그렇게 교수들이 만들어놨어요. 유일하게 일반인은 아는데 모르겠어요. 그건 알다 모르겠고 그쪽 올라가세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BIM 해놓고 여기다가 제가 아 이렇게 여기 아 이게 세니티 프로퍼티라 해서 핀란드에 이렇게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광명에 가면 이케아 만들어놨죠. 이 코밍으로 해갖고 해놨습니다. 코밍 들어가면 쭉 나왔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고생해가지고 했는데 그들이 뭐까지 모델링을 했냐면 변전기가 있으면 변전기 그 우리 순전히 우리나라 말로 넷댐이죠. 라벨까지도 전부 다 모델링을 해서 붙여놨습니다. 굉장히 웃기는 질문. 얘네들이 굉장히 앞서가 있습니다. 여기 쭉 보시면 꽤 볼만합니다. 이게 시리즈 1서부터 시리즈 13까지인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오늘 시간이 뭐 넘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시간 되시는 대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다시 코글로 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정말 오늘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러면 BIM에 대한 익스커션 플랜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당신들은 어떤 익스커션 플랜을 갖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나름대로의 어떤 니즈를 갖고 어떤 익스커션을 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미국 애들은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레코드 모델링이라는 말을. 네, 레코드 모델링을 사용해서 전부 레코딩을 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레코딩이 되니까 퍼실리티 매니지먼트가 되더라는 겁니다. 예. 근데 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하면 앞전에부터 제가 쭉 앉아서 계속 강의를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찍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엔지니어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전부 다 매니지만 있어요. 매니저만 하겠대요 전부. 근데 엔지니어링은 하나도 안 가지고 다 매니저만 속은 텅텅 빈 매니저가 있으니까 밑에 엔지니어링 가진 사람들이 뻥치지만 안 하겠어요. 그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엔지니어를 키워보려고 굉장히 허난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좀 접근하시면 좋은 기회가 생기지 않겠냐는 게 제가 나이 먹은 사람 입장에서 조언하는 겁니다. 네, 잘은 모르겠어요. 그렇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부를 이르자면 제가 몇 주 전인가 1박 2일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1박 2일 아시죠? 네, 텔레비에서 다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나오더라고요.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나와서 내가 딴 거는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데 딱 유일하게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거기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공대 학생들이 취직이 연락이 잘 된다고. 엔지니어들은 요새 금값이라고. 근데 내가 며칠 전에 들은 얘기가 있어요. 제 나이 또래 다 잘렸어요. 이제요 거의 다 잘렸어요. 저희들도 제 동기들이 대우건설, LG건설, 현대건설, 뭐 전무상무, 뭐 심지어는 뭐 태원건설, 총대방 뭐 이런 것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이미 자리를 다 이제 다 내려와야 될 나이거든요. 제가 아는 친구 하나는
우리 은행에 굉장히 높은 직책으로 나왔어요. 근데 나한테 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라 문과를 나오니까 진짜 경비원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뭔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죠. 엔지니어인 우리는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전 제 나이에 지금 컴퓨터 갖고 그랬어 갖고 아까 저거 만들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심심할 틈이 없어요. 그게 재미있는 거예요. 재미있으면 뭔가가 됩니다. 뭔가가 되고 밥벌이도 됩니다. 근데 돈을, 미안합니다. 이게 제가 나이 먹어서 한 얘기입니다. 돈을 말아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역으로 볼게요. 지금 지나온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저도 산수전, 물수전 다 겪었어요. 설계사무실만 있다 보니까 우리 때도 공급이 설계사무실이 제일 찍었어요. 근데 인생 총량대로 따지고 보니까 내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100살까지 일하면 100살까지 일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요. 내 주위의 모든 친구들은 다 손났어요. 심지어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아파트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웬 리얼입니다. 아닐 것 같아요. 아니라고 보시면 큰일 납니다. 제 나이가 지금 몇 개인지 이제 답이 오죠. 쟤는 개띠인 57년생들이랑 공부를 했으니까요. 야, 뭔 말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예, 아버지보다 나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왜 제 이름도 이렇게 막 나오네요. 예, 여기 한번 볼게요. 책 여기서 더 책 더 볼게요. 이 책은 하나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조금만 오고 예, 아키텍처 지오메트리라는 책 있어요. 아키텍처 지오메트리라는 책은 그래소파에서 그려갖고 API를 타고 레디스프까지 들어가게끔 만든 건데요. 제가 트위스팅 하는 거를 보다가 만들었는데 책 팔아먹는 거예요. 도서관에 가면 분명히 있어요. 자, 이거 가지고 책장사 절대 안 합니다. 이거 여기서 책 내와야 3,000권이 팔리면 베스트셀러더라고요. 3,000권 이 책 팔아봐야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 밥 한 끼 먹으면 끝이고. 네, 이 책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 알려드리는데 이 책은 어떻게 알았냐면은 미국을 제가 텍사스까지 날아갔어요. 텍사스의 알링턴 대학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플라스틱 시티라는 세미나를 할때 제가 들려가가지고 벨 교수라는 친구랑 같이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케이스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친구들 알아요. 나단이라고 네, 네이트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네이톤 같은 네이처라는 머리 빡빡 깎고 네. 이 친구가 잘하네 나단밀러 네. 이 친구가 굉장히 많은 거를 올려요. 그 친구한테 얘기 듣고 저 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는 한번 도움이 무지하게 될 거라서 올려놓으니까 가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도 이러면서 오늘 막 말이 막 나오네 네. 자 그러면 그래서 뭐 그 홈페이지 가죠. 예, 그래서 뭐 홈페이지에 가시면 네, 그래서 뭐 다 아시죠? 튜토리얼 페이지에 가시면 튜토리얼 페이지 쭉 올라가면 프리미어 나오죠. 프리미어 쭉 나오죠. 네, 그 말고 프리미어 나오면 여기는 한국어 번역본이라는 놈이 하나 있죠. 이건 내가 만들어서 올렸는데 왜 올렸느냐? 맨날 정신대 싸움만 하고 있는 남자분들 정말 정신 차리세요. 일본 애들이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어로 올렸어요. 아, 이러잔 말이에요. 제 말은 이러잔 말이에요. 건축가들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거 단돈 이런도 저한테 안 줘요. 그죠? 그 대신에 이들하고 나하고는 굉장히 많은 교류는 있어요. 그나마. 그리고 여기 보시면 Essential Mathematics라는 책도 한번 번역해서 올려놨고요. 좀 올려요. 올라가고 이쪽. 여기. 여기도 보면 한국어 인코리안이죠. 그것도 번역해서 올려놨습니다. 이런 거 안 들어갔을 때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하는데 제발 남자분들은 정신대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만 우리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 일본 애들한테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기지 않으면 못 이겨요. 근데 일본 기술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사스라치게 놀랍니다. 일본 애들 이미
빔으로 무장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코골로 갑니다. 제가 이 컴퓨터 갖고 노니까 정신을 못 차립니다. 리스폰스트라크는 오늘 빼고요. 이제 가셔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오니까 마치게요. 아까지 합니다. 예. 네. 자, 이를테면 우리는 항상 체인지 하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체인지 하고 디바이스가 체인지. 다르다는 말은 혹시 아시죠? 예.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변경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변경하는데 디바이스, as soon as possible. 난 그거 별로 싫어해요. Instantly. 지금 당장 바꾸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또 궁금증 생겨가지고 머리 벅벅거리면서 노 하우만 찾아요. 아까 그랬죠? 노 웨어를 찾으라고. 그죠? 어디든지 이제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옷이 레빗이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근데 제가 레빗을 전화로 온 건 아니고요. 근데 레빗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콜라보레이션을 정말 잘 해주고 있고 페미니라는 개념이 좋아서 그런 건데 그 밑으로 내려가서 솔루션이 올라와서 왼쪽으로 올라와서 왼쪽으로 여기 보시면 제가 중요한 회사들을 다 붙여놨어요. 이게 지금 흔히 말하는 요새 말하는 잘못된 빔 얘기하는 거 제가 지금 좀 하고 넘어가려고 빔하면 뭐 레빗, 아키캐드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 스테이션, 벡터웍스, 테클라우 이 설명한 거 같은데 이건 일종의 솔루션일 뿐이에요. 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하기 위한 솔루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맨 손에 맨 땅에, 맨 땅에도 할 수 있어요. 엑셀 갖고 하면 돼요. 네, 엑셀 갖고 진짜 됩니다. 제가 그래소포에서 엑셀 뽑아내잖아요. 첫 번째 제가 과제 낼 때 엑셀도 뽑아내는 걸 과제예요. 특정 데이터로, 특정 데이터로 지금 저기 기둥라인을 다 뽑아내라. 그게 제 과제예요. 그럼 배울 거 아닙니까? 엑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얘네들만의 특성들은 다 갖고 있어요. 레빗의 특성도 갖고 있고 아키캐드의 특성도 갖고 있고 근데 이 아키캐드를 네메책이 사가져가서 지금은 네메책 사가입니다. 네메책은 누구냐? 독일의 유명한 사람 이름이고요. 벤트리도 사람 이름이에요. 벤트리 마이크로 스테이션 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코스텐 파트너즈하고 같이 작업을 하거든요. 그들은 마이크로 스테이션을 써요. 마이크로 스테이션을 쓰는데 중간에 이거는 조금 저기다 사무실에 하나 떼어있는데 이걸 마이크로 스테이션을 받지를 못하고 DWG로 받아서 우리하고 교류를 하는 거예요. 저는 DGN을 받고 싶은데 DGN이 바로 마이크로 스테이션의 확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인데 그렇게 되면은 무엇이 손실되는지 나중에 알 수가 또 없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또 있어요. 지금 내가 기술적인 얘기한다고 오는 거는 절대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는 게 그런 일조차 있다 하는 거고요. 네메책이 알프라인이라는 솔루션을 하나 갖고 있고 베타웍스라는 솔루션을 두 개의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알프라는 독일식 발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독일어는 전혀 못하는데 영어로 하면 올프렌, 예, 올프렌. 모든 기술인가, 계획인가. 어쨌든 벡터웍스가 있는데 벡터웍스가 옛날에 미니캐드였는데 미니캐드가 일본을 완전히 지배를 해갖고 제가 맥에서 돌아가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맥을 굉장히 많이 쓰고 굉장히 괜찮은데 얘를 가공해서 지금 일본의 각처 설계 사무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3D의 인포메이션이 달려서 돌아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빔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들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정말 또 하나 해줘야 되는데 테클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까 구글의 스케첩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게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이 어디서 본 것도 아니고 제 개념인데 오늘도 구글을 쓰고 있고 구글이 이쁜 적도 가끔 있고 미운 적도 가끔 있어요. 예. 미운 점은 나중에 꼭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주시고요. 좋은 점만 오늘 얘기를 해주시는데
구글이 스케치북을 샀을 때 나는 애들이 이걸 왜 샀을까 그리고 웨어하우스가 확 커지면서 아 내가 똑똑한 애들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구글로서 지구를 모델링하면 그 위에 건물들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공짜로 많아지고 모델링해서 웨어하우스 만드는 거니까 적당히 집들이 다 올라가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팔아먹어버렸어요. 지금 구글 거 아니에요. 아세요? 트림블 사건입니다. TRIMBLE. 트림블 정도는 건축가 학생들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측면 기기에서부터 레이저 스캐너를 다 팔아먹는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GPS에 대해서는 완전히 끝내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버리는 거예요. 점 데이터로 움직이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감이 조금 들어오죠. 얘네들이 스케치업을 가지고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그러면 재밌는 건 또 뭐냐. 갖고 들어가서 엊그저께 보니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스케치업빔.com이라고 생겨있습니다. 스케치업빔.com. 얘가 좀 누르겠네. 네, 이렇게 스케치업으로 빔하게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뭐까지가 있냐면 스케치업 MEP까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테클라가 트림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레벨 오브 디테일에 대한 얘기를 또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기술적인 거 안 하려고 하다가 이런 건데 우리가 만나는 지점을 어디까지 표현할까에 있는데 스케치업으로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 컴퓨터가 주저앉아요. 그래서 수업에 제일 처음에 들어오면 학생들한테 이렇습니다. 남학생들 담배 끊고 술 끊어라. 그리고 컴퓨터 200만원짜리 제발 한 대만 사라. 인생이 바뀐다. 인생이 바뀌어요. 대학 4년 동안에. 그 정도도 안 돼 있으면서 지금 자동차 경주 나가는데 티커 타고 나가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컴퓨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술, 담배는 다 하면서 컴퓨터는 후진 32비트로 건축에 대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돌아올 일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이미 되어 있다 하는 거 아시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근데 더 나가서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트림블사가 네, 트림블 한번 들어가 볼게요. 트림블 거기 트림블 내가 해놨죠. 아니 트림블 클릭해서 들어가지. 네, 트림블사 트림블입니다. 트림블사가 엄청난 그 아그리게이트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프로덕트에서 보면은 인더스트리에서 컨스트럭션 앤드가 컨스트럭션 앤드 오퍼레이션 아키텍처 위에 이렇게 쭉쭉 올려보세요. 좀 올려보면 게리 테크놀로지 들어온 거 보이시죠? 게리 테크놀로지 트림블이 샀어요. 예, 제가 지금 다 보여드리려고 여러분한테 오늘 그런 거예요. 놀랍죠, 그죠? 얘들이 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예, 지금이 시작이에요. 지금은 시작인데 우리가 이거 놓쳐버리면 우리는 맨날 멋있다, 멋있으면 멋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는 자기만의 알고리즘이 없으면 종이를 접어요. 비행기, 종이 비행기를 접는데 알고리즘이 알아야 비행기가 접어지죠. 그죠? 그 종이를 접는 알고리즘이 바로 그랩 소프트웨어. 그래서 그랩 소프트웨어 배우는 거는 연락이 쉬워요. 프리미어 그거 있잖아요. 한글 번역판 던져주고서는 한 하루 그거만 몰빵하라 그러면 못하는 애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뭘 시키면은 다 머리를 굽적굽적 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머리가 아프대. 근데 우리는 다 머리를 쓰려고 여기 앉아있잖아요. 그럼 머리가 안 아픈 게 이상하죠. 제 개념이에요. 네, 그럼 머리 안 아프려면 LG25시대 같은 데 가서 시급으로 돈 받으면 제일 나아요. 다리가 아프지. 몸이 아프면 되잖아요. 그렇죠? 똥 하면 돈 더 벌고요. 그죠? 예, 머리가 정말로 아파야 되는데 머리가 안 아프면 답이 안 나오는데 여기에 외국인들이 끌고 들어가는 것들을 제가 보니까 전부 다
알고리즘을 갖고 움직인다. 그리고 그 알고리즘이 전부 수학적인 베이스로 흘러가는데 그 수학적인 베이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엄청난 수학들은 아니라 매트리스더라. 이건 제가 그냥 제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매트리스의 제 특수 형태가 벡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최근에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라디안도 모르면서 이걸 하겠다고 지금 들어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디그리만 알고 이걸 하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이런 게 너무너무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이제 구글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아키버스도 있고 뭐 있어요. 찾아서 하시면 되고 해가지고 저쪽 이쪽으로 조금만 이쪽으로 이제 다스 마무리할 시간 돼가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러한 어마무시한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여기 프로세싱 얘기가 나와서 또 얘기하고 넘어요. 프로세싱 내가 써놨죠. 프로세싱이 좋아갖고 프로세싱 책방고를 번역을 다 해놨어요. 번역을 해갖고 출판을 하려고 미국 회사에다가 이메일을 보냈더니 한국에서 번역되는데 너 왜 이걸 보내는 거야? 멈췄어. 그래서 프로세싱에 대한 아주 아련한 글이니까 있습니다. 재밌어요. 하여튼 근데 그런 재미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뭘 못했다는 거구나. 그렇게 하시면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 여기 보시면 제가 얼추는 써놨는데 그래가지고 사실 라즈베리 파이 아세요? 라즈베리 파이가 따만 손 먹자만 하는데 엄청나게 싸게 움직이는 거. 갖고 놀면은 정말 FM 갖고 놀 수 있게 정말 재밌는 물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걸 다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나는 이게 좋다 그러면 조금은 한번 몰빵해 달라. 이게 제가 말하는 바고요. 왜냐면 방학 때 제발 토플하고 토익하고 난 몰라요. 잘 거의 갖고 비싼 돈 주고 앉아갖고 인생을 바꾼 듯 앉아있지만 말아달라. 그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 바꿀 것들이 너무너무 내가 보기에는 많은데, 아니면 외국 애들 요새 페이스북으로 잡으면 영어하면 될 거 아닌가요? 내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여기서 적어도 6년은 다 영어하는 사람인데 안 되지 않냐, 될 거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자, 라스트로 제가 동영상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시작하셨죠? 예. 예. 앱으로 가져갔고요. 유튜브 가서. 전 유튜브 써요. 그냥 유튜브 가져가시고 유튜브에 가면 제 채널 말고 내 채널 가, 내 채널로 가셔서 내 채널 거기 다시 들고 위에 눌러갖고 이렇게 여기 오시면 저걸리 네, 여기 빨간공모 네, 디지털 실링 라스트 디콘 2008년도에 만들었던 거예요. 이런 작업들을 재미나게 하는, 그냥 작품이 좋고 말고 그런 둘째 문제고요. 그냥 재미나게 하고 싶은 사람이고요. 그래가지고 사무실에서 목재로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비정형의 탁자를 한번 목재로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미 들은 얘기가 있어. 그런데 아까 정말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목재로 하면요 안 맞습니다. 0.001mm만 틀려도 나무망치로 뚝뚝 박아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힘으로 늘려서 너무너무 제 마음에 와닿는 거 있잖아요. 유리까지 엎어가지고 감수가 그럼 이 끝까지 보면 그 한번 보여드릴까? 저기 저기 내 좀 페이스북 아니 내 페이스북 그냥 여기 있어. 그냥 보여드리려고 그 유리창 그럼 보여드리려고 보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유리를 얹혔는데 저 갔다가 수저 방금 쑥 들어갈 때 했더니 안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뭐하고 앉았냐면요 샌드페이퍼로 뜯으려고 갖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안에서 했다고 다 되는 거 아니냐는 그 진짜 주옥같은 앞에 얘기들 다 맞는 얘기들이고요.
이제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이제 답이 나오죠. 근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넘어가고 싶다 하는 거는, 이거 거의 페이스북 왔으니까 페이스북에서 내 페이스북 와서 내 페이스북 와서 내 페이스북에서 네. 내 페이스북에서 쭉 올라가 사진 촬영 가서 사진 촬영 그림이 너무 많아갖고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새로운 기억을 정말 새로운 기억을 옛날에 건축을 저 때만 해도 구조 기능비 이렇게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는 뭐 이렇게 새롭고 기이하고 볼만해야만 건축물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새롭고 기이하고 볼만해진다면은 디지털이 없으면 꼼짝을 못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하신 분이 저기 앉아 있어요. 아, 저기 앉아 계세요. 제가 계명대학교 갔을 때 더 가까이 있거든요. 걸어가도 되는 거리에 있어서. 네, 가서 제가 직접 거기서 급하게 스케치를 막 한 건데, 예, 그거는 이제 서천에 가면은, 예. 저희가 했죠. 공립? 네. 생크림? 넘기세요. 막 넘기세요. 이런 것들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축을 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법. 그리고 이거는 송도의 감옥도 있잖아요. 이것도 김선생님 하신 거죠? 네. 김선생님 하신 거 다 하셨어요. 이건 저기 연천에 가면 연천에 가면 이렇게 우리 대관벽 있습니다. 뭐 이거는 DDP 때, 예. DDP 맨 처음에 도면 제가 열어드렸어요. 열 줄은 몰라가지고요. 아까 말씀하셨죠? 누가 걸리면 다 자기가 했다고 그런다고. 견적 나한테 냈을 때 이거 얼마 견적이 들어왔냐고. 나보고 견적하셔서 제가 6억 5천을 냈더니 비싸다고 안 했는데 6억 5천 더 들어갔어요. 먼저 나보고 자아대수 사무실 했어요. 저거까지. 그리고 결국은 카티아를 열 카피를 샀는데 1억 2천에 샀으니까 얼마 들었죠? 예, 그래서 건축사지에 리얼하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여러분들 세금 다 냈는데 그걸로 갔다가 서울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자, 카티아는 무조건 왕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기회가 있으면 분명히 얘기 좀 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너무 많고요. 여기까지 있는데 하나만 더 묶고 넘어갈까요? 네. 네, 저기까지 봅시다. 다이나모 빈다. 다이나모 빈다. 뭐할지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네. 예. 네, 그 부분 좀 보죠. 이게 UN 스튜디오가 디자인하고 네, 모드랩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근데 얘는 그래소프와 같은 다이나모 빔인데 여기서 작업을 하면 레빗으로 그냥 넘어와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정말 재미있는 소리도 있어요. 그리고 이 솔루션에서 인벤토로도 그냥 보내고 어떻게도 그냥 보내고 이렇게 이미 만들어놨어요. 세상은 무지무지하게 자꾸만 가고 뭐 똑같이 생겨먹었잖아요. 그러면 그래소프 하나 알면 얘 모를 일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근데 개념을 몰라서 우리가 못 간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게 유엔 스튜디오 작품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작품을 해 놓았다는 사실. 엄청나게 재밌죠? 가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소통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저 늙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뭐 라인, 네, 온갖 도구를 다 통해서 소통이 가능합니다. 메일도 가능하고요. 네,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요. 그리고 제가 동영상도 찍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은 노하우의 시대가 절대로 아니고 노웨어의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제가 이런 것들을 소통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네, 제 생각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만. 시간이 많았으면 진짜 더 체계적으로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상실을 오래 있었고 저는 정말 배고프던 시절을 다 겪어봤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얘기해주고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질문이 있으면 하세요. 언제든지 이 정도 할게요. 네, 그 마지막 강의